그래? 내가 그렇게 인상 깊어? 나는 네가 더 인상 깊은데. 그래. 그의 이용 가치는 완전히 사라질 거라고. 그렇구나. When that time comes, you shall take his place as my emissary. What say you? 솔직히 말할게. 아, 정말 솔직하게 말할게. Many have thought as you do. I have broken them all. You shall not evade me forever. 그래. 자, 저렇게 말을 해도 결국에는 우리들에겐 선택지는 하나밖에 없죠. 자, 일단은 잠깐만, 내가 물건을 뭘 갖고 있니? 팔 것도 팔긴 해야 되는데. 아, 이게 뭔지 모르겠어. 자, 일단 마법 계열 쪽으로 팔 게 많으니까. 마법 쪽으로 팔 게 많으니까. 저 드래곤 저기서 아직도 놀고 있네. 저 드래곤 무시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예, 화이트런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런으로 가서 뭐냐, 팔 물건은 팔고, 그리고 인챈트 뽑아낼 거는 뽑아내고, 그리고 드워프 자동 포탑이 뭐 필요하던지 한번 다시 보도록 하죠. 일단 알아놔야지. 알아놔야지. 뭐 재료를 모으든가 말든가 하죠. 필요한 것만 쏙쏙 빼가지고. 오전 7시인데 일찍 나와 계시네요. You're someone who can get things done. I like that. 자동 포병. 너무 잠깐만. 보이질 않아. 이거 뭐가 필요하다는 거야, 이거 그래서. 드워프대 금속이 필요하고, 커다란 받침대도 필요하구나. 세 개나. 그리고 작은 그 소판, 톱니, 막 이거 조금 막 필요하구나. 이건 좀 적어 놔야겠다. 너무 작아. 톱니 두 개 필요하고요. 작은 금속판 두 개 필요하고요. 회전바퀴 하나, 그리고 커다란 받침대 세 개. 이게 세 개 필요해? 이거 무겁던데? 드워프제 금속 다섯 개. 이것도 무거운 걸로 기억하는데. 네, 겁나 많군요. 거지 같네. 자, 그래서 너 뭐 팔지 않을래? 너 생각보다 돈 많구나 지금. 이거랑 이거랑 그래, 기어 필요 없구나. 기어 팔고, 작은 금속판, 큰 금속판은 필요 없습니다. 이건 팔도록 하고요. 튼튼한 금속, 튼튼한 금속.
금속도 필요 없어. 이것도 가져가. 회전 바퀴 겁나 필요해. 휘어진 것도 필요 없고. 아, 뭐, 이 정도면 되려나? 얘한테 팔 수 있는 게 거의 없어. Don't forget to check inside the shop if you need anything. 아, 필요해. 안녕. 저리 가. Mercenary work? It might suit you. 한 시간 정도 대기하도록 하죠. 아, 무슨 무거운 것들만 남았어. 무거워 가지고 두고 왔는데. Got something for just about everybody in here. Give a holler if you have any questions. 예스. 너 아니었구나. 미안해. 내 견해 똑같아 가지고. 자, 잉크 너에게 팔 게 너무 많단다. 자, 잠깐만 있어봐. 아, 잠시만. 일단은 팔만한 것들은 다 팔고, 이런 것들. 금, 다이아 금, 은, 최하급 전격장 이런 거 필요 없고. 어디보다 진금 매직화 증가, 화가 환영 이거 필요 없고, 암울 요거랑 저거랑 이거랑. 아, 그래. 한 이 정도면 되겠다. 아마도? 잠깐만 있어봐.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어. 얘도 필요 없고, 저건 필요 있고. 요거, 저거. 그리고 재생은 필요 없어. 그렇지. 드래곤의 뼈. 돈이 없구나, 넌. 괜찮아. 괜찮아. 얘도 뭐냐, 사주니까. 자, 하고, 이제 알았네. 기름 필요 없었구나. 자, 기름이 필요 없었어. 필요 없었다니. 됐어. Come back anytime if you need a remedy. 자, 그리고 이번에는 조금 저 위로 올라가가지고. 아니, 배틀 농장이 아니라 드래곤의 쉼터로 가서 저기 아마 마법 부여대가 저기 있을 거예요. 마법 부여대가 여기 아마 여기에만 있지 않나? 아니가 자파점에도 있던가? 아무튼 여기 있는 거는 확실하니까. 그리고 웬만한 동료 하나가 좀 필요하긴 할 텐데. 동료 한 명을 데리고 다니면서 아까 전에 거기 가서 방금 전에 그 웹으로 가 던전 아 그 던전 가서 팔머의 피를 좀 채취하도록 할게요. 야, 비켜. 비켜. 어디 보자. 왜 이거 안 돼? 알고 있어? 이건 왜 안 돼? 알고 있어? 이건 왜 안 돼? 알고 있어? 이건 왜 안 돼? 알고 있어? 왜 다 알고 있어? 알고 있을 리가 없잖아. 파괴 마법 강화. 시끄러봐. 매지카 강화. 겨우 20증가인데 저거는? 이건 40증가잖아. 같은 계열이어가지고 안 되는 건가 설마? 20 감소고. 그럼 일단 써야 된다. 뭐 그딴 말인가 그따위인가. 아니면은 이거 아마 마법 부여 레벨이 문제인 건가? 그런 건가? 자, 기술로 한번 가서 확인해 보면 되죠. 마법 부여, 마법 부여 어딨니? 마법 부여. 아무리 봐도 그런 것 같아요. 야. 시끄럽고 사가. 마법사의 서클은 혹시 모르니까 일단 가지고 있도록 하죠. 예.
가지고 있을지다. You know, if you've got the aptitude, you should join the Mage's College in Winterhold. Winterhold. 아, 그렇게 되면은 아, 팔기도 좀 애매모호하니까 일단 집으로 돌아가도록 하죠. 일단 집부터 가기 전에 아니야. 나 동료 하나를 여기서 할 수가 없구나. 어, 동료 하나 내려가도록 하죠. 아, 어디 보자. 동료를 살해하는 그런 거 없나? 그런 캐릭터 없나? 아, 그러고 보니까 그 칼을 가지고 해야 되나? 이 에보니검으로 하는 거는 나중에 일단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일단 나중에 알아보도록 하고, 나중에 뭐 동료의 통수리 치든지 뭘 하든지. 동료 차례가 포함되어 있는 퀘스트가 아마 한두 개 정도는 있을 거예요. 내 기억이 맞으면은. 근데 뭐였는지 기억이 안 나. 응? 아니, 아처는 아니고, 난 너에게 이것을, 이, 아니야, 됐어. 괜히 들어왔어. 어, 아니군요. 난 또 문 앞에서 어떤 NPC가 날 기다리고 있는 줄 알았어. 자, 일단 저택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동료 사례가 포함되어 있는 퀘스트가 뭐가 있는지는 나중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요. 아, 그건 나중에 좀 알아보도록 하고, 일단은 저 피를 좀 모아와야 되는데. 오크성 있는 데서 오크 피 좀 필요하고. 너무 오래 걸려. 저택까지 가는 게 뭐 이리 오래 걸린다고. 아, 도착했다. 쟨 저기서 광맥 나오지도 않는 거 저것도 저러고 있네. 저놈 죽이고서는 하나 집사 새로 또 구할까? 안 돼. 그러기에는 쟤는 너무 나에게 많은 것을 도와주었어. 드래곤도 아마 잡을 때 쟤 도와주지 않았나? 뭘 이런 거 많이 있어, 이렇게. 마법 부여대가 여기 하나 더 있네? 그럼 저거 얘 필요 없는 건데, 그러면. 이거 제거할까? 제거 못 하는 것 같은데. 자, 옷장에다가 이런 거 저런 거 다 짱 박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랑, 얘랑, 아휴, 저 또 필요 없을 두 개 먹어가지고. 자, 너 말고. 아니다. 그래, 네가 갖고 있어라.
아 철장갑 필요 없잖아. 이거 필요 없으니까 이거는 넣어놓고. 자 방어구에 피의 원형 방패 이거 맞니? 자 블레이드 단을 요거 왜 이거 안 껴? 아 장갑 대신에 저거를 끼는 거구나. 쓰레기 같네. 딱히 둘 데가 없는데 이러면? 진짜 둘 데가 없는데 이러면은? 자 그냥 여기다가 짱 박아두도록 할게요. 이건 나중에 가서 팔고. 아 팔 게 너무 많다 이렇게 보니까. 자 일단 밖으로 나가서 내가 팔 게 아직 많이 있었다는 걸 깜빡 잊고 있었네요. 저 보석류도 팔아야 되는데. 보석류를 팔고 그래도 무게가 조금 애매하다 싶으면 동료 하나 구해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동료 구하는 게 그렇게 쉬워야지 뭐. 팔크리드로 가서. 근데 왜 이렇게 나가는데 오래 걸려? 집 문 밖으로 나가는데. 그래 팔크리스로 일단 가서 다시 팔 것들은 다 팔고. 팔머피는 저걸로 바로 빼가면 되고 그 이외에 아 피가 뭐 또 필요한 게 있나? 어디로 가야 되지? 오크는 오크 성체 근처에서 뭐 하면 될 것 같은데. 뭐 좋습니다. 적당한 데에서 그냥 피 수급하면 되니까. 아, 오후 7시? 잠깐 문 열었나? 아직 있나? NPC 있나? 자, 하필이면 오후 7시. 아, 있네. 야, 물건 좀 팔자. 아, 그래, 난 너에게 보석을 팔 것이요. 무지개 조각 이건 뭐지? 자, 한 번 더. 아우 소울젠 파편도 있구나. 파편 무겁기만 한 이 쓰레기 같은 파편. 그리고 최하급의 하급을 팔기 위해서는 내가 돈이 없네. 그래 내가 살만한 거 뭐 있어? 없어? 아 이런. 딱히 없네. 됐어 저리 가. 뭐라는 겨? 내가 언제 물건을 훔쳐갔다고 그래? 응? 시끄러워. 나 이래봬도 여기 수호기사다. 이래봬도 전 여기 수호기사입니다. 에이? 자 그러면은 다시 아까 그 사원으로 가서
거기 드워프제 물건들 커다란 받침대랑 드워프의 금속 이것들까지 가지고 덤으로 팔머의 그 피도 좀 가져가도록 할게요. 팔머의 피도 필요하니까. 잠시만요. 보에시아라는 그 내가 여기 왔었을 때도 이런 시체가 있었나? 보에시아 그거에 관련된 퀘스트가 있네요. 네, 동료를 살해하는 퀘스트. 거기에서도 뭐피좀 수급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잠깐만, 나 근데 여기 어디로 들어갔더라? 정작 중요한 건 내가 어디로 들어갔는지 기억이 안 나네. 아, 여기다, 여기. 자, 그리고 내가 여기서 잘못 왔네. 조금만 더 이쪽으로 가서 그래, 여기서 요렇게 떨어지면 됩니다. 자, 쇼핑 한번 해보도록 하죠. 톱니랑 작은 금속판, 회전바퀴, 그리고 커다란 받침대, 그리고 금속. 그래, 이거 금속. 이런 거, 그렇죠. 이게 필요했어요. 술라의 일기, 내가 알거 아니야. 남의 일기는 이렇게 보면 안 돼요. 배낭은 봐도 돼요. 여기 상자가 있었구나. 침낭, 여기도 상자가 있었네. 자, 템을 파밍 하도록 하죠. 삽, 루트. 삽, 의자. 혹시 모르니까 세이브. 그리고 이 길을 따라서 쭉 내려가면은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까? 아무것도 나를 기다리지 아니하는 건가? 자, 아 맞다. 여기 내가 죽여놓은 한 놈이 있었지. 너 아무것도 없니? 이거 상자 아니지? 아, 그렇지. 여기는 자, 바람을 타면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니그 뭐가 꼬이노? 아무것도 없니? 아무것도 없군요. 순간적으로 광석이 있는 줄 알았어요. 자, 초반에 있었던 애들은 웬만해선 내가 다 빼가지 않았냐? 초반에 있었던 애들은 웬만해선 다 빼갔을 겁니다, 제가. 그래, 너. 자, 필요한 피가 뭐지? 팔머, 오크피, 하이엘프, 우드엘프, 다크엘프. 카지세필은 뭐 필요 없겠네요. 너 뭐니, 근데? 너도 카지시구나.